달리던 택시 안에서 손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70대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제주에서 발생했습니다. 택시기사는 몸과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 택시 승객이 무언가를 놓고 온 듯 주머니 곳곳을 뒤집니다. 어디로 전화를 해보라더니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갑자기 주먹으로 내리칩니다. 택시기사를 폭행한 승객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차에서 내립니다. 70대 택시기사 A씨가 60대 남성 승객에게 폭행당한 건 지난 8일 저녁 7시쯤. A씨는 목적지에 도착했는데도 승객이 내리지 않아 인근 지구대로 향하던 중 승객이 돌변해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했다고 말합니다. A씨는 입술이 찢어지고 신체 일부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는 이른바 묻지마 폭행에 심각한 정신적 충격도 호소합니다. 그만 듣다 한 그런 생각도 나요. 위협을 느끼고 이런 참 하다가 보면 어쩌면 참 목숨까지 잃겠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폭행을 당한 직후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달아났던 승객은 덜미를 잡혔습니다. 택시기사를 폭행한 승객은 택시에서 내려 바로 옆 과수원에 숨어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피의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운전 중인 택시와 버스기사 등을 폭행하는 사건은 제주에서만 해마다 50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